안녕하세요. 뚝딱 마술이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치나물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나물은 5월이 제철입니다. 어린 입을 샐러드로 먹지만 대부분 데쳐서 무침으로 많이 먹습니다. 치나물은 앞면은 진한 초록색이며 뒷면은 연한 연두색을 띱니다. 먼저 치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손질합니다. 굵은 줄기는 질겨서 먹지 않고요. 잎과 연한 줄기만 먹습니다. 치나물 잎만 요렇게 손질하면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식구들이랑 쓱쓱 비벼 먹어버리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치나물은 알싸한 향과 맛이 좋은 특별한 나물입니다. 치나물은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제철일 때 많이 챙겨 드세요. 손질한 치나물은 260g 정도 됩니다. 천일염을 넣고 끓는 물에 치나물을 데칩니다. 데치는 시간은 3분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치나물의 억세기와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줄기 먹어보고 부드러우면 데치기가 알맞는 겁니다. 데치는 방법은 치나물을 넣고 이리저리 저어주면서 골고루 데칩니다. 다 데쳐졌다면 찬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씻은 치나물은 물기를 꽉 짭니다. 물을 짠 치나물은 탁탁 털면서 입을 떼어줍니다. 치나물 무침으로 들어갈 재료는 마늘 한 숟가락, 까나리 액젓 두 숟가락을 넣습니다. 액젓은 다른 액젓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기름 두 숟가락을 넣고요. 통깨 한 숟가락을 빻아서 넣어주세요. 맛있게 무치기만 하면 반드시 맛있는 치나물 무침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